2022년 3월 6일 11시 오후 11시 57분 오늘은 일요일이었고 마우스 진호 타이핑, 마우스 관리, 그리고 16시부터 이제 그 박사님이랑 이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거, 이렇게 오늘 할 일이었다. 그래서 뭐 오전은 그냥 푹 잤고 한 11시, 12시 정도에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짐 챙겨들고 실험실로 가서 직전까지 일루션 단계까지 다 진행을 하고 면역제어 연구실에는 나무 드랍 장비가 없어가지고 옆 실험실에서 양해를 구하고 이제 찍어야 됐 이제 그 나노 드랍을 사용을 해야 돼서 이제 주말에는 이제 못 쓰는구나라는 생각으로 그 월요일에 해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운 좋게도 열려 있길래 불이 들어와 있고 이제 누가 계시길래 한번 들어가가지고 양해를 정말 구하고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나노드랍을 샘플 15개를 할 수가 있었다. 그 말인즉슨 나는 오늘 PCR을 돌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젤 내리고 젤 내리고 그것까지 볼 수 있던 거였지. 그래서 일단은 PCR을 돌려야 됐는데 이게 한꺼번에 PCR을 두 가지 조건으로 돌렸어야 됐거든. 어떤 지노타입을 보려면 어떤 조건, 그리고 비만 마우스 PCR 조건이 또 달라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좀 빨리 할 거 하려면 그거를 해야 됐지. PCR 장비가 두 개가 필요했지. 그래서 연구실에 하나, 학부 연구실에 하나 있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돌려가지고 PCR을 마무리를 했었는데 내가 그 주말이라 그 학부 연구실에 출입 권한이 없는 거야. 그래서 출입 권한이 없어가지고 출입 권한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PCR을 한번 돌려놓고 나머지 샘플은 기다렸다가 두 번째 PCR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됐었지. 그래서 첫 번째로는 비만이 아닌 그 진호타입의 PCR을 먼저 진행을 했었고 그럼 PCR이 2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진짜 PCR DNA 증폭만 시키는 거라서 한 2시간 정도 걸렸거든. 그 2시간 동안 나는 밑에 내려가서 마우스 관리를 진행을 했었지. 진행을 마우스 관리도 이렇게 막 하고 나서 내려오니까 한 3시 반 정도 되더라고. 4시부터는 이제 박사님이랑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배우기로 했으니까.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4시 한 10분 정도에 PCR이 끝날 것 같아. 그러면 내가 그 다음 PCR을 넣어두면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배우고 있을 동안 이제 비만 마우스 크로마토그래피가 마무리가 되니까 그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박사님의 또 양해를 드리고 나는 이제 두 번째 비만 마우스 PCR까지 다 돌리고서 이제 환경시스템공학부 연구실로 가서 이제 박사님을 만났지. 박사님께서는 이미 와 계셨고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배우러 갔었지.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는 내가 이론으로만 간단하게 조금 알고만 있었지 내가 실험을 이거 가지고 했었나 안 했었나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박사님이랑 이제 환경시스템공학부의 공동기기실
가서 그 장비들을 한번 보니까 엄청 생소한 거예요. 아, 이런 게 크로마토그래피인가 싶어가지고. 그래서 이제 나한테 하나하나 이제 순서대로 딱 알려주시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지.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또 혼자서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이 단계 다음, 저 단계, 저 단계 다음, 이 단계, 이 단계 하는 이유는 막다 적었지. 막 사진도 찍고. 뭐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제 공동기기실에 있다 보니까 뭔가 시약도 찾아야 되고 뭐 이랬는데 잘어 그게 안 찾아지셨나 봐.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시다가 이거는 이제 다음에 시약이나 이런 거 찾아가지고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.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알겠다고 하고,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뭐냐 그 하수 축소 모델을 통해서 하수 축소 모델을 통해서 그 디스펄전이라는 어떤 하수 축소 모델을 만들었을 때그 축소 모델에 어떤 뭐 바이러스를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그 튜브 내에서 쫙 확산이 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됐었어. 그래가지고 이거 내일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래서,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NaCl 염화나트륨 농도도 다 확인을 하고, 그렇다면 이게 변수니까 이게 조건 변수니까 그러면 통제 변수들 뭐 온도나 pH는, 온도는 30도, pH는 6으로 맞춰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어서, 이미 떠다던 수돗물의 에어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염소들을 제거한 뒤에 거기다가 이제 pH를 맞추고, pH를 또 맞추려다 보니까 pH 미터가 조금 문제라서 또 박사님께서 좀 봐주시고, 또 pH를 맞추려다 보니까 지난번에 만들어 놓았던 1몰 황산 1몰 NaOH가 또안 보이는 거야. 그래가지고 막 찾다가 안 되겠다, NaOH는 이제 5몰 5 노르말 농도의 그게 있어가지고 이 노르말 농도의 OH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희석을 했으면 됐는데, 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황산을 만들었어야 됐거든. 그래서 다행히 내가 저번에 그막 노르말 농도 나오고 계산 못해가지고 막 쩔쩔매고 했을 때 간신히 이제 풀이를 알았을 때 적어놨던 연구 노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정확하게 다시 똑같이 만들어 놓고, 만들고 한다고 또 시간을 보내고, 또 pH를 또 그거 가지고 재려고 하니 재려고 하니 또 pH가 또 삐리해. pH 미터가 또 삐리해. 그래서 박사님이 또 이렇게 이렇게 만지니까 또 칼리브레이션도 해야 했었고, 칼리브레이션도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. 뭐 그것도 하고, 또 이거를 pH 6으로 맞추려다 보니 이제 1 노르말 농도, 1몰이 아니라 1 노르말 농도구나. 그거를 이제 400 마이크로리터, 500 마이크로리터, 200 마이크로리터 뭐 이러면서 이제 pH를 쫙 맞췄지. 그것도 시간이 꽤 걸렸어. 그래서 4시 정도에 이제 박사님을 만나서 마치니까 9시인가 8시인가 뭐그어 9시쯤 된것 같다. 그러고 나서 이제 내일 어떻게 할지 다 정해놓고 이제 그러면 내일 봅시다 이러고 나왔지. 나와서 나는 이제 그500그 비만 PCR 비만 그 조건에 PCR을 돌려놓고 왔으니까 그 샘플을 냉장 보관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
다시 연구실로 돌아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컨트롤을 PCR을 안 돌렸네. 그래가지고 이제 컨트롤도 PCR을 이제 샘플 다 꺼내고 컨트롤 PCR을 또 믹스처 만들고 PCR 그 튜브에 다시 그 24씩 다 만들고 PCR 돌려놓고 나왔지. 그러니까 한 9시? 그 정도. 돌아와서는 밥 먹고 좀 쉬다가 밥 먹고 쉬다가 또 그거 끝나고 내려오다가 그 까망이 아기 애기 애 하나가 이제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 내가 지금 그 타이밍을 조금 못 맞춰가지고 지금 그거를 어제 시켜놓고 지금은 사료가 다 떨어진 상태거든. 그래가지고 아 조용히 지나가야겠다 하는데 어디서 옆에서 기침 소리가 나. 뭐 엄청 막 심하게. 그래가지고 싶어서 한번 봤더니 그 애기 걔야. 걔가 기침을 그렇게 심하게 하더라고. 그래서 아 이러고 이미 이제 줬던 그 사료 밥이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남았나 보니 또 없어. 다 먹었어.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그래도 조금 이제 내가 덜어놓은 요만큼 남아있는 게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 싶었는데 아안 되겠다 이래서 여기 줘야겠다 해서 방에 돌아와가지고는 그거 바로 챙겨가지고 나와서 닭가슴살 순살로 이렇게 나좀 캔으로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것도 들고 다시 나갔지. 나가서 개 주려고 딱 보니까 이제 까망이도 와 있는 거야. 그래서 얘도 배가 고팠는지 그것도 먹으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좀 이렇게 분배를 좀 하면서 막 있다가 막 걔가 막 머리 밀고 막 들어오길래 오랜만에 까망이 확 잡아가지고 이제 좀 안아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. 걔는 놀래가지고 눈발 동그래져가지고 막 그런 게 웃기더라. 여튼 그렇게 이제 주고 밥 먹는 거 보고 물 있는 거 확인을 하고 이제 나는 돌아와서 이제 좀 쉬다가 밥 먹고 지금 이렇게 일기 영상 남기고 있다. 이거 끝나면 이제 정리 좀 하다가 바로 샤워를 하고 좀 쉬면 될것 같다. 내일도 할게 많은데 내일은 내일 얘기해 줄게. 너무 힘들다. 오늘 여기서 끝. 춥다. 날씨가 진짜 너무 춥다. 3월이 됐고 날씨가 풀렸다 했는데 아 걔가 기침하는 게좀 심하던데 걱정이네. 오늘 여기서 끝. 2022년 3월 7일 오전 12시 11분, 오늘은 여기서 끝.